겨울철이면 뜨끈뜨끈한 군고구마가 추억의 한 조각으로 떠오르게 되죠. 요즘 군고구마가 어른아이 모두가 찾는 간식이자 또 다이어트 한 끼 식사로 변신을 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고구마를 반으로 가르자 노란 속살과 함께 하얀 치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근 개발돼 특허를 받은 치즈 군고구마. 군고구마 속에 치즈를 넣어 맛은 물론 먹는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모두 국내산 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생과일을 군고구마 속에 넣은 신제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누구나 찾는 고구마지만은 거기에 치즈를 넣어서 치즈 고구마를 만들게 되었고 향후 여름에도 고구마를 즐길 수 있게끔 그 안에 아이스 고구마 안에 파인애플을 집어넣어서 군고구마가 가래떡과 환상의 조합을 이뤄냈습니다. 가래떡 앙금을 군고구마와 치즈로 만들어 달콤하면서 간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떤 패턴도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맛있는 고구마를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고구마 가공 사업들이 날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 군고구마, 군고구마 말랭이, 양갱 등 다양한 가공 제품들이 개발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아련한 추억거리였던 군고구마가 어른아이 모두 즐기는 간식으로 한 끼 건강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